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비가 오고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오후 5시인데요. 온실화는 온도가 좀 낮죠. 지금 해가 지고 있고요. 습도는 93%.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죠.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이렇게 식물들 군데군데 비어 있는데 모두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있는데 어제부터 해서 오늘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지금 식물을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밖에 호야들도 나와 있고요. 개발도 있고요. 온실 안에는 이렇게 자리가 통통 비어 있죠. 어제부터 비가 와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 번갈아 지금 비를 맞추면서 내놓고 있어요. 밖에 계속 내놔도 되지만 제가 낮에 자리를 비우니까 식물들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번갈아 휴일날 비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 이 아프리카 식물들도 모두 번갈아 비를 맞출 거예요. 요즘은 기온이 높아서 비를 맞아도 밤에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낮에 습도도 낮고요. 지금 여기도 통통 비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비 한번 맞추실 거고요. 지금 다른 것도 볼게요. 지금 여기는 유묘들인데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활짝 열어놔서 그냥 들이치는 비 다 맞고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개발 선인장 있는데 제가 꽃핀 사진은 잘 찍지를 못했어요. 낮에 자리에 펴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피고 있는데 조금 싱싱하진 않죠. 물을 넉넉히 못 줘서 오늘은 이렇게 비를 맞추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원종 개발 선인장 이렇게 꽃봉오리 나오고 있고요. 베란다에도 원종 개발 선인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원종 개발 선인장 비 맞으라고 이렇게 거리대에도 내놓았고요. 지금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내놨다가 들여놓을 거고요. 아침에 내놨다가 저녁에 들여놓고 또 다른 아이들 요 밖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야라든가 지금 거리대에 있는 애들 또 번갈아 거리대에 놓으면서 비를 맞출 건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백화 원종개발도 지금 꽃봉오리 만들고 있고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핑크도 꽃봉오리 만들고 있고요. 빨간 원종개발도 꽃봉오리 만들고 있고 다른 장소에 있는 주홍 원종개발도 꽃봉오리 지금 만들고 있어요. 로지아들도 또 비 맞추고 있고요. 밖에 나가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창 앞에만 놓아도 비 맞추는데 충분해요. 이렇게 들이치는 비만으로도 충분히 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AI도 나오고 있네요. 주황색 꽃인데요. 작년에 분을 엎어뜨렸어요.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잎고 구석에 나서 일부는 좀 죽었는데 나머지는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비 맞추고 건강하게 이 아이들 풍성하게 비 맞도록 놔두면 모두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비 맞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고 일부만 지금 옮겼어요. 제가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다 내놓지 못했고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호야들 나와 있는데 다른 식물들도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회복을 할 거예요. 봄의 비는 보약과 같아서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선인장들 비 한 번 맞으면 한 2, 3일 후 모두 통통해지고 한 1.5배 정도 부풀 거예요. 겨울 동안 수축되어 있던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겨울에 온도가 낮은 지방에서 특히 디스코 같은 경우 재배하면 이렇게 붉게 몸이 변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붉게 변한 아이들은 이른 봄에 물 좀 주의해서 넉넉히 주지 마시고 조금 조절하면서 주다가 이렇게 온도 올랐을 때 푹 주면 다시 금방 부풀어 오르고요. 저희 집 온도가 낮아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아직 수축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디스코들 다 비 맞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디스코들도.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 올리는 아이들 또 모두 비 맞추고 있고요. 특히 이런 에키놉시스는 이렇게 비 맞추면서 키워도 돼요. 2, 3일 비 연속해서 비 와도 그냥 비 맞춰도 그냥 잘 성장합니다.
요즘 같은 데는 비 계속 맞춰도 잘 성장을 하는데 이제 6월부터는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축된 아이들 지금 회복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비 맞춰서 통통하게 만들 거고요. 지금 이렇게 수축된 아프리카 식물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잎이 아직 안 나고 있는데 아마 비 맞고 회복할 거고요. 지금 지난번보다 꽃봉오리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부풀고 있어요. 요 노란 꽃피는 아이도 이렇게 노란 공작 선인장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모두 이렇게 부풀고 있어요. 오전에 내놔서 지금 오늘 종일 비 맞추고 내일 아침에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코덱스 일부 작은 아이들만 우선 내놨어요. 한 번에 옮기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이 코덱스들은 지금 오는 비 요즘은 다 맞추고 있는데요. 여력이 되신다면 다 맞추지 말고 가끔씩만 맞추는 게 좋아요. 우짜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우짜란 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웅카리나들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낙엽만 있었는데 이렇게 새순 지금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웅카리나 유묘들도 이렇게 모두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보다 유묘들도 잎알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비 맞추고 있고요. 여기는 다육이들 있는데 다육이들도 이렇게 비 맞추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많지 않고요. 제가 공간이 많지 않아서 종류별로 조금씩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식물 일부만 지금 나왔어요. 아직은 선인장이 먼저 나와서 이 선인장들 뒤를 집어넣고 내일 오전에 비 오고 오후에도 좀 비 온대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좀 아프리카 식물들 내놔서 비를 맞출 예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수축된 아이들 비 모두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모두 나와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봉오리 이렇게 다 생기는 것 같죠,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꽃봉오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많이 수축되어 있네요. 반으로 줄어있네요, 겨울 동안. 그래서 아직 회복 안 되어 있고요. 호야들 여기 있는데요. 호야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야는 따로 영상 한번 올리려고 해요. 이 꽃봉오리 다 피면 그때 영상 올리려고 하고요. 요즘 호야도 이렇게 비 맞추면 너무나 좋습니다. 요 안에도 꽃봉오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 맞추고 있고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건 저희 베란다 추워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재배해서 이래요. 그래서 호야는 너무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10도 이상은 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지금 온도가 낮은 베란다라 조금 누렇죠. 근데 금방 여름 지나면 회복할 거고요. 다른 호야들도 지금 거리대에서 비 맞고 있어요. 번갈아 하면서. 실내에 거 다 내놓기 너무 힘들잖아요. 호야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거리대에 번갈아 내놓으면서 지금 비를 맞추고 있고요. 여기도 핫호야들 이렇게 놓여 있고요. 온도가 좋은 곳에서 재배한다면 항상 푸르게 재배하는데 저희 집 호야들은 좀 누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아프리카 식물들 많이 못 나갔죠. 이제 선인장 내일 오전까지 비 맞추고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번갈아 이제 비를 맞출 예정인데요. 브로시아나도 많이 수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축된 몸들은 비 한 방울로 흠뻑 비를 통통하게 자라나올 거고요. 여기 그락실려스는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나요? 부분 보면은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지금 조금 수축되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거 내일 비 한 방울로 다시 통통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나간 아이들 모두 오후에 비 온다니까 오전에 내놓으면 아마 오후에 비 맞고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할 거고요. 식물들에게 비는 보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약 중에 가장 좋은 보약은 5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5월 초에서 중순까지 내리는 비는 한번 꼭 맞춰주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식물 종하고 상관없이 모두 내놔서 한번 정도 비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물 종에 따라 이제 귀를 좋아하는 아이들, 초화 같은 경우 그냥 내놓고 키워도 되고 요즘은요. 그러나 과습을 좋아하지 않는 건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은 그냥 자주 맞추진 않더라도 요 시기에 5월 초에서 중순에 오는 비는 한두 번 정도 맞추면 실내에서 키우는 약간 꺼질꺼질한 느낌보다 식물의 몸통이 반들반들해지고 잎도 윤기가 나고 아주 건강해질 거예요. 이 아이들 종류도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주중에는 시간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주말에만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영상 못 올려서 구독자분들이 종별로 좋아하는 식물이 다른데 하나씩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